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를 일단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로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회전 이동도 있을 수 있는데, 로테이션을 먼저 보면은 로테이션을 기본적으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은 요 원점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각형이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다 딱 이걸 집어서 이만큼 돌렸을 때 이제 요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0.2 돌렸을 때 요만큼 돌아가는데, 그것은 0.2는 이제 우리가 레디안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단위가 이 각도, 디그리 단위에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직각이면 90도라 그러고, 수평이면 180도라 그러고, 한 바퀴 다 돌면 360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3.14, 파이에, 그러니까 몇 배냐, 이렇게 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180도예요. 각도, 레디안 파이가, 값으로는 3.14인데, 그것이 180도입니다. 자, 그러면 0.2는 그러면, 레디안 0.2는 각도로는 얼마냐면, 각도로 하려면 0.2에다 180을 곱하고 3.14로 나누면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1.5도가 지금, 요게 지금 11.5도 돌아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돌린 거고, 그다음에 또 돌리고 해서, 이축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가면 이제 0.8이 돌아갔으니까 약 11이 4번이니까 약 45도 정도 돌아갔죠. 그죠? 이만큼. 그래서 로테이트는 돌리는 회전축을, 그러니까 이 축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0을 중심으로 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트랜슬레이트라는 걸 합니다. 회전축을 움직여요. 그래서 0에서부터 지금 트랜슬레이트라는 게 이제 이동하다는 건데, 100, 200 그러면 회전축이 1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로테이션 45도를 하고, 근데 여기 레디안 계산을 하기 어려우면 각도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레디안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각도를 집어넣으면 이게 레디안 값이 됩니다. 그럼 로테이트가 45도 된 거고, 그거는 엘립스가 원래 0, 40,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거든요. 중심축이 옮겼기 때문에 0이고, 40이면 밑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폭이 30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100인 그런 요런 엘립스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로테이트 45도를 하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로케이션은 트랜슬레이트 100-100을 하니까 요 위치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로테이션 위치가 옮겨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번에 -45도를 하니까 요렇게 로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엘립스는 똑같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45도 이동한 거를 요 하나 전체를 우리가 하나 그림을 놓을 때 우리가 푸시 매트릭스, 펌 매트릭스 이렇게 해갖고 요 하나를 온전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간 거를. 자, 금방 한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하면 이렇게 시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는 1초에 이렇게 360분의 1만큼, 360도에 60분의 1만큼 돌아가도록 만들면 되겠죠. 초침은 1초에 60분의 1만큼 돌아가고, 분침은 1분의 60분의 1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금방 만든 시계는 사실은 뭐 지금 몇 초인가, 그다음에 몇 분인가, 몇시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제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거를 지금 여기서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도를 만들어 갖고, 요 드로우에서 매번 이 드로우가 불릴 때마다 초침이 어디로 가는지, 분침이 어디로 가는지, 시침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 갖고 우리가 그리면은 아까 같은 그런 시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트랜슬레이트는 처음에 이 화면의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트랜슬레이트를 함으로써 회전의 중심이 이 영상의 가운데로 가게 되고, 그럼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여기는 지금 초침이 얼마나 몇 각도로 얼마나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이 전체 360도,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인데, 그한 바퀴 돌때 60초가 걸리니까 360 나누기 60 하면 한번 1초마다 6도씩 돌아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거의 선은 그 각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선은 0009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0을 중심으로 095 올라간 그 선이 회전하는 식으로 돌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걸어가고 있고, 여기다 이제 뭐 물체도 하나 갖다 놓죠. 그래서 여기 forest. 자, 우리가 draw를 하는데, draw 할 때마다 이 forest는 안 움직이게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고, 이것이 이제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바디 센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디 센터가 이동하는 걸 보여주고, 이거 Y축, 그러니까 수직축으로는 안 움직이고, 여기 이 높이에서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려면 요 X를 계속 늘려줘야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머리 그리고 헤드, 여기를 요 바디 센터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50 올라가서 크기 50짜리 헤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왼쪽 팔은 요걸 중심으로 요만큼 회전한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른쪽 발, 요 발이고요. 왼쪽 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디 그리고 이 순서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 위에 다시 이제 요게 라이트 레그가 이제 오른쪽 발이 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이 있으면 이제 오른쪽 팔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움직이는 사람을 여러 명 만들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 거 자체를 전체를 이거를 하나의 저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로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두개 만들었고, 여기서 지금 컨스트럭터에서 보면은 그냥 블랭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테자가 하나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자가 하나 들어간 경우에는 색깔도 좀 다르게 하고, 옵션을 다르게 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고, 가는 방향도 반대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에서 계속 이 디스플레이를 부름으로써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요 부분을 부름으로써 이 사람은 이쪽 오른쪽으로 갈때 이쪽은 왼쪽으로 가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그 결과예요. 자,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금 움직임을 표시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3차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3차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 비긴 쉐이프, 요 지금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비긴 쉐이프에서 이제 엔드 쉐이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버텍스라고 해서 요 꼭지점들을 좌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입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0,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건 X좌표, Y좌표, Z좌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3차원이니까는 좌표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Z좌표가.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지금 X가 이 방향으로 가고, Y가 이 방향으로 가고, Z가 이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은 어디죠?
여기를 지금 뜻하네요. 요점. 요점을 뜻하고, 그다음에 요점이랑 다시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요점이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Y하고 Z는 같은데 X가 지금 다르죠. X가 이쪽 방향이니까. 그리고 그거랑 요 꼭지점이랑 연결합니다. 00 100.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삼각형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100 100 마이너스 100 어디죠? 여기하고 이제 지금 요거하고 그다음에 100, 100, 마이너스 100 하고, 이렇게 00, 100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그래서 삼각형 4개를 만들면 이 피라미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엔드 쉐입을 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리고, 이제 어디다 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랜슬레이트하고 로테이트로 조정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트랜슬레이트해서 어떤 중심점을 중심으로 Z방향으로, Y방향으로, X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면, 이것이 3D 오브젝트가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X방향, Z방향으로도 돌면서 Y방향으로 도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지 됩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평면인 2 디멘전은 도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돕니다. 근데 그 방향이 이제 플러스인 경우도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데, 3차원 공간에서 도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걸 우리가 요라고 합니다. Y축으로.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귀리를 연결한 그 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우리가 피치라고 그러고, X방향으로, X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 다음에 Z축은 앞에 코어에서 더 뒤통수로 가는 이 좌표축, 그걸 중심으로 도는 걸 우리가 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이 비행기를 보면은 종이 비행기의 꼭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도는 것을 피치라고 그러고, 요 종이 비행기의 끝이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우리가 요라고 합니다. 요 Y축으로 도는 거고, Z방향으로 도는 건 이렇게 중심점을 중심 이앞 앞하고 뒤를 연결한 이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 그걸 우리가 롤이라고 합니다.